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발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할게요. 오늘은 모방에 대해서 배웁니다. 10분 동안 집중하셔서 재밌게 열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모방이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자들을 모방에서 총 10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모방, 방열빵, 막을빵, 차질빵, 살찔빵, 길쌈빵, 동네빵, 꽃다울빵, 방방, 노을빵. 공통점으로 다 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한자들을 형성자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한자들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비법이지요. 자, 방자는 발음을 하고, 방자와 결합하는 아이들은 뜻만 도와주면 돼서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모방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방이라고 할때 모자는 모서리라는 뜻과 네모라는 뜻의 모자가 돼요.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않고 모났다 할 때처럼 네모, 각지다라는 네모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또는 네모를 보시면 돼. 네모가 있으면 동서남북 사각형처럼 네 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위방이라고도 하고 방법방이라고도 하며 뭐 바야흐로방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방 그래. 근데 모가 네모다. 모서리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고, 얘는 네모라는 뜻보다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많이 있다 해서 방향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나머지의 한자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방법, 방향 이럴 때 쓰게 되는데요. 법법자, 향할향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방해할 방에선 계집녀에 대한 제가 부수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자하고 모방이 돼서 얘는 발음도 주지만 뜻도 약간 도와주고 있긴 해요. 여자가 방해가 된다 해서 끝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까 모방이 방향방, 동서남북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해에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여자가 여러 방향에서 끼어들어서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시절에 많이 썼던 한자라고 합니다. 요즘 시절에 여자가 일을 끼어들면 방해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참견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옆에 끼어들었을 때 표현하기 때문에 계집녀가 옛날에는 직책이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해한다 해서 해자는 해치래. 세 번째, 막을빵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라는 한자고요. 뒤에다가 방자를 써서 동서남북 방이잖아요. 언덕, 동서남북에 물이 막 이렇게 넘쳐서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방파제나 뚝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막다라는 거. 언덕 사방에 무엇인가를 막으려고 쌓아놨다 해서 방역, 막다라는 뜻에서 전염병 역자거든요. 전염병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방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차질방은 말씀원의 방인데 자, 말씀원은 말하다예요. 뒤에는 동서남북 방, 방향 방자예요. 여러 방면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잃었다거나 내가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야, 누구야 나가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말로, 입으로 말로 찾다 해서 찾을방이 되겠고요. 방문, 그러면 찾아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뜻이 되겠지요. 방문 여기까지 됐고요. 자, 또 쉽죠? 저번 시간에 고기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배우고 왔고, 뒤에 있는 한자에 방을 써서 동서남북방, 우리 신체에서 앞면만 찐 것도 아니고 뒷면만 찐 것도 아니라 전체 두리두리하게 지방이 올랐다, 살이 쪘다 해서 지방방자에 살집방이라고 표현해서 지방, 비계지, 비계방에서 지방. 우리 영양소의 지방 또는 뭐 어떤 비만인 사람들 지방이 많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면 모방자 들어간 한자 배우고 있어요. 얘는 발음 역할을 하면서 약간 뜻도 도와주지만 발음으로 보시면 되고 이 한자 옆에 오는 아이들은 다 뜻을 도와줬더니 첫 번째 모방의 네모방자, 두 번째 여자가 방해한다, 언덕을 쌓아서 막았다, 말로 하면서 찾아다녔다, 내 몸에 사방에 찐 지방이다까지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럼 다 이제 여섯 번째. 길쌈방 앞에 실사예요. 실사는 옷감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실을 뽑아다가 옷감을 짠다 해서 방직.
거기에서 실을 만든 걸 방사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직자는 짤짓기 되겠어요. 동네방인데 동네에 흙이 많이 깔려있고 운동장처럼 사람들이 다 있을 만한 장소, 사방에 흙이 깔려있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동네다 해서 방방곡곡, 방방곡곡 뭔가를 알리다 방방곡곡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동네방, 동네방, 구불곡, 구불곡, 골목골목까지 다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한자에서 이렇게 똑같은 자를 두 번 쓰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구비구비 다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 꽃다울방은 풀초가 식물을 뜻하는 여기서인데 꽃처럼 예쁜 식물 종류 꽃을 상당을 하고 근데 집안에 꽃향기가 많이 난다는 우리 방향제 하는 것처럼 방자고요. 꽃은 좋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꽃다운 나이 방년 18세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방년, 방향, 해년, 향기향 써서 꽃 향기가 사방에서 난다. 지금 모방의 해석을 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9번 방방자는 이 위에 있는 한자는 문문하고 약간 세트인데요. 문문은 아주 부잣집에 있는 집문 두 개를 한 집을 상징하고 이렇게 집포자가 들어가면 문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서민적인 집을 상강하면 되고요.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살 때 각 문 방향인데 현관문이 두 개라고 치면 현관문도 요즘 하나긴 하지만 각 문 방이 각자 방에 하나씩 있는 거를 다 집포자를 쓰게 돼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호주가 누구냐 할 때 호적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쓰는 호자고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이게 모방자에서 동서남북 여러 갈래에 어느 방향이나 이 문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문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방방을 쓰고요. 방을 따뜻하게 하면 남방에서 따뜻할 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있는 한자가 칠복 때리단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 한번 다 올릴게요. 자 천천히 하나씩 보시는데 동서남북 방자의 뒷부분에 때리다를 써서 막대기를 들고 양치기 소년이 자 방목을 합니다. 양들아 다 흩어져라 하면서 다 풀어놓는다는 해서 풀어놓을 방을 놀방이라고 하고요.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묶어놓지 않고 다 풀어놓는다. 또는 내가 풀어서 살려 방생한다. 방목한다. 방심한다.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지요. 자, 이 여섯 번에서 열 번째도 한번 정리하면 실로 만든 실 길산방, 흙이 많이 깔려있는 넓은 동네방, 사방에서 풀향기, 꽃향기 나서 꽃다울 방, 문이 있는 곳 뒤편에는 무조건 방이 있다, 방방,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흐트렀는데 흩어질 때 도와주는 막대기를 써서 놀방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한자에 하나 가지고 추가되는 애들을 붓으로 활용을 해서 뜻을 추가시킨다면 정말 10분 안에 10자, 20자까지도 쉽게 외울 수 있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써보시고 또는 뭐 받아쓰기도 한번 해보신다면 급수시험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영상이 또 그게 힘들다면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아래 하단 부분에 항상 한자를 다 내용으로 써놨어요. 거기 보시고 틈틈이 영상 안 보셔도 이렇게 메모지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을 설정하셔야 제가 올라갈 때 아 새로운 수업 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